꿍꿍 꿍꿍 시작 좋습니다. 다시 시작. 그렇죠. 그러면 뒤에 한 장단을 더 배워보면 다시 궁따궁 따따 으따따가 돼요. 궁따궁 따따 으따따 은은 거기 쉼표로 돼 있어서 제가 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때려야 돼. 은은 거기 은은 안 때려야 돼. 우리는 전부 다 은은 안 때렸어. 사실은 이것만이 입으로만 갖고 갔지. 거기에 으가 있어. 그러니까 따따 으따따요. 따따 으따따 그쵸? 따따 으따따 거기 뒤에 그러니까 궁따궁 따따 으따따 이렇게 바꾸면 돼요. 시작. 궁따궁 따따 으따따 그렇죠. 시작. 궁따궁 따따 으따따 그렇죠. 궁따궁 따따 따따 그렇죠. 궁따궁 따따 따따 굿. 궁따궁 따따 따따 굿. 다시 시작. 궁따궁 따따 따따 다시 궁따궁 따따 따따 굿. 자 이렇게 하면은 고급만 뛰면 재미가 없으니까 첫 마디부터 셋째 마디까지 붙여야 재밌어. 그러니까 궁따궁 궁따궁 으따따따따 궁따 궁따궁 따따 따따 이거예요. 한 번 더 구음으로 같이 하셔도 돼요. 시작. 궁따궁 궁따궁 으따따따따 궁따 궁따궁 따따 따따 그렇죠. 시작. 무한반복 같이 가요. 계속 이 세 장단을 돌립니다. 자 그래야만 거기에서 그게 생겨요. 어? 리듬도 생기고 그러지. 이게 세 장단만 가지고는 이게 안 생겨. 다시 갑니다요. 이제 그 세 장단을 가지고 몇 번 몇 사이클을 돌립니다. 시작. 쿵 쿵 따쿵 으따 따따
선생님께서 그 세 장단을 가지고 계속 돌렸어요. 이게 원래는 업무리는 이렇게만 쳐도 돼. 원래는 이것을 무한반복 돌리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만 치면 천상 또 무슨 재미요. 아무리 삼이삼이 묶였어도. 거기서 재미를 한번 넣어갖고 한번 들려주세요. 일단 흐름을 좀 분위기를 느끼게. 그거를 재미를 넣으려면 나도 연습을 좀 해야 된게 다음에 해갖고 오게. 이 업무리를 무한반복 변주로 그렇게 하면서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오. 장구 재미들이 막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러면 연습을 해야지. 갑자기 이제 하면은 악보를 보고는 이렇게 하지만은 손으로 익어서 막 할 수 있지는 않아. 그때 가서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지금 이 수업이니까 같이 하셔야 돼. 그렇게 성실하게 같이 다시. 응? 아 소리 감지다 가는데 조금 더 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리도 배워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뭐야 다른 다현님이 안 오신 거지? 다현님 하나만 빠졌구만. 예, 예. 예, 오늘부터. 예. 그러니까 저 우리가 업무리는 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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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거였어. 그렇게 갈 거를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다고. 궁따궁 궁따궁 으따따따따 궁딱 궁따궁 따따 따따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많이 있을게로 그놈 이제 그 다 배워서 그렇게 이놈만 돌려도 어디 가서 참 잘하고 저기 흐드러지게 칠 줄 아는구나 하는 소리 들어. 이놈만 갖고 흔들어도 돼. 이놈만 갖고 흔들어도 저 웬만한 고수들 요만한 저 업무리 요만한 가락으로 흔들지 못해. 구사하지 못해. 왜냐면 어려워갖고 소리 없고 맞추는 동안에 자기도 틀려버려. 요것을 노긋노긋하게 해갖고 따따따따 입으로 붙여갖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뭐다 참 저 고수 어렵네 이렇게 나와. 그리고 긴장하게 돼. 그 고수 앞에서 소리를 내면 어려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굿거리를 또 이제 저렇게 나가봐야 돼. 굿거리를 왜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굿거리를 안 나갈 수가 없으므로. 장구당단 치기라고 돼 있는 그게 보니까 굿거리네. 예. 장구장단 79페이지 리듬 훈련 돼 있는 그것이 굿거리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구궁따따 궁따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79페이지에 1번. 자, 그거를 79페이지에 1번을 장구당단 치기 그거를 보니까 굿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네, 굿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악보를 보시기가 딱 하시면 제가 그 첫째 1번 이렇게 써있는 그곳에 맨 첫 머리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딱 적으세요.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구궁따다 궁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둘째 마디, 첫째 마디 우선 적어보세요. 첫째 마디는 그렇게 보면 악보가 그려져 있는 가운데에 요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짝대기 하나 딱 그어놓은 거기까지가 첫 마디인 거예요. 아시지? 네. 여기까지 첫 마디인 네. 거. 자 그러면은 자 읽어드릴게. 덩다다다 궁다다다 이렇게 적으셔. 궁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이렇게 적으셔요. 콩나물 하나마다에 적어야 돼요. 덩다다다 궁다다다 그 머리수만큼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궁딱 구궁딱따 궁따다야 구궁딱 구궁따따 궁따따 시작. 구궁딱 구궁따다 궁따다 구궁딱 구궁 그 다음에 따다 궁따다 거기에 둘째 마디야. 구궁딱 구궁따다 궁따다 그게 둘째 마디입니다. 아니야, 구궁딱 구궁따다 궁따다 이렇게 돼 있어. 구궁딱이요? 예, 구궁딱. 예, 그다음에 구궁, 그다음에 구궁따다. 따다. 예. 구궁딱 구궁따다. 예, 그다음에 궁 궁따다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다음에 궁따다.
그냥 구궁 딱 구궁 따다 궁 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구궁 딱 구궁 따다 궁 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구궁 딱 구궁 따다 궁 따다. 야, 이것이 둘째 마디입니다. 자, 셋째 마디 갈게요. 그 다음에 궁 다다다 까지 적으셔요. 콩나물마다 적으셔야 돼요. 밑에 콩나물 위 콩나물 잘 섞어서. 여기서 지금까지 그 첫째만 안 해요. 궁 다다다 궁 다다다 궁 다 궁 다다 궁 다다 궁 다다다 궁 다다 궁 다다 궁 다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궁 다다다 궁 다다다 궁 다 이거예요. 자, 가실게. 천천히 해볼까? 천천히 하셔야죠. 네, 네. 자, 천천히 배속을 늘려서 쿵다다다 쿵다다다 시작. 쿵다다다 쿵다다다 한 번만 더. 세 번, 세 번씩 되풀이하게요. 두 번 남아서 쿵다다다 쿵다다다 한 번 더. 쿵다다다 쿵다다다 됐어. 이제 그 다음에 구궁 딱 구궁 따다 궁 따다 이렇게 돼서 아니 이거예요. 시작. 구궁 딱 구궁 따다 궁 따다 시작. 구궁 딱 구궁 따다 궁 따다 시작. 구궁 딱 구궁 딱 구궁 딱 구궁 따다 궁 따다 시작. 다시 자, 처음부터 붙이면 덩다다다 궁따다다 구궁딱 구궁따따 궁따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덩다다다 궁따다다 궁따딱 궁따다 궁따다다 궁따다다 궁따딱 궁따다 궁따다다 궁따다다 궁따딱 궁따다 궁따다다 궁따다다 궁따딱 궁따다 궁따다다 궁따딱 궁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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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 궁다다다 구구궁다다 이거야. 궁다다다 구구궁다다 궁다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궁다다 시작. 궁다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했습니다. 뒤에 거 하나 더 배워요.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해요. 시작. 궁따 말로 구음으로 거기까지 붙여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딱딱 궁따딱 궁따따따 구구궁 따다궁따 궁딱 궁다다다다 이거예요. 천천히. 자, 같이 천천히. 곰이 입이 되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다시 가볼까요? 입으로 합니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딱따 궁따다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딱따 궁따다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딱따 궁따다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따따따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한 번 더 시작.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따따따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거기 보면은 악센트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악센트예요. 그곳은 특히나 세게 세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하라는 것이죠. 시작.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따다 궁따다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구궁따따 궁따따 궁따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 다다다 통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통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다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통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따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예 그렇죠.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것이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맨날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배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놈만 하면 그냥 그놈만 하면 돼. 나중에 귀에서 신물 날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되든 안 되든 가락도 배우지 않으면은 백날 가락은 안 오고 이놈 원박 익을 때까지만 하다면 천년만년 덩다다다 궁다다다 궁다르르 궁다다 요것밖에 못해. 그것도 안 돼가지고 못이요. 못 치는 건 똑같아. 차라리 못 치더라도 가락을 부숴야 돼.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다 덩다다다 따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 막 입으로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은 어느 천년에 이 가락을 하냐 이 말이오. 생전 죽을 때까지 가락 한 번을 못 오고 덩다다다 궁드르르 궁기덕 궁드르르 요놈만 갖고 10년이시면 30년을 울고 먹어. 그러면은 뭔 재미오. 재미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서 그냥 꼬꾸러지고 가다 못 먹더라도 이놈을 해보는 시도를 해봐야지. 해보고 입으로라도 따다궁 따다 구구궁궁 하면서 우리도 조사 버려야지. 안 그래요?
못 하더라도 조사벌이야요. 이것을 알아야요. 그러니까 배워야요. 그러니까 배워봐.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다 궁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구궁다다 궁다다 궁다다다다. 그러지 그러지 그렇게 가야지. 무한반복하면서 가. 그리고 이 가락이 아직 많이 남았어. 3, 4, 2, 3, 4 겁나 많아. 겁나 많은 깨로 우리는 변주 바리에이션 저 따로 할 필요 없어. 요놈 정리된 놈만 해도 겁나 많아. 그러니까 일단 요놈 4장단을 자정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소리해야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또 배울 거 겁나 많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넌 또 다른 가락을 배우자고요. 오늘은 요놈만 가지고 조수자고. 그러니까는 덩다나나 궁다다다 궁다 궁다다 궁다다 궁다다다 궁궁궁다다 궁다 궁다 궁다다다다 요놈을 요놈을 한 연화문장 다 넣고 끝내고 이제 소리 들어가야지. 아무리 재밌다고 맨날 장단만 칠 수는 없잖아. 시작합니다. 시작.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데. 어? 예, 재밌는데. 다음 주도 올 거예요. 다음 주도 와. 아이고 그래. 우리 항상 이제 그러면 장단을 하고 싶으면 요거 이런 거를 못들이 대고 싶으면 6시 10분까지 오셔야 돼. 아, 예. 예. 6시 20분부터 장단 특강을 해요. 해 가지고는 모든 장단을 총 망가해서 다 배울 거야. 그래서 다 우리가 그냥 장단을 입으로 입으로라도 귀신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저는 오셔. 저도 신입 회원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오시고 이렇게 장단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장단은 소리장단대로 또 오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북도 할 거야.